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또 늪지대요. 야, 버팔로 지역이 없는 것 같아. 그 지푸라기 지역. 아, 저기 띵인데? 여기 또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죠. 야, 지금 여기를 다 돌았는데 거의 반절 정도 지금 밝혔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초원 지역이 안 나왔어. 이제부터 초원 지역인가? 아, 맵이, 예, 완전히. 이거 맵 개판이야. 전혀 거시기, 참. 당근. 딸기. 드디어 나왔어요. 자, 토끼집이 얼마나 있나 일단 보고요. 자, 버팔로도 있는지 봐야죠. 버팔로가 가장 중요하지. 자, 드디어 지푸라기 지역이 나오긴 했는데, 자, 여긴 다 지푸라기 지역일 것 같은데? 이 겁나게 넓게. 얘 움직이는 거 보면 정말 귀여워. 볼 때마다 귀여워. 머리 헬멧은 꽉 안 조여가지고 들썩들썩거리고, 가방은 통통거리고, 팔은 휘젓고, 지팡이는 흔들며. 어? 야, 이 토끼 4개? 이 정도에 지금 5~6개. 버팔로만 근처에 있으면. 근데 너무 돼지킹하고 멀긴 한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팔다리를 마구 휘저으면서 달리는 거야. 머리가 크니까. 똥이다. 어? 버팔로다. 자, 버팔로 한 마리 발견. 버팔로 발견. 버팔로 4마리. 자, 버팔로. 자, 일단 이쪽 지역이 버팔로예요. 이 근처에 버팔로가 있으면 여기 딱 여기다 지으면 되는데. 일단 한 바퀴 돌죠. 토끼는 초반 겨울, 첫 겨울 날 때 굉장히 중요하죠. 토끼가. 버팔로도 뭐 괜찮지만 버팔로는 조금 그게 있어서 겨울 나는 데는 토끼가 참 좋아. 버팔로는 뭐 한 마리 정도만 잡으면 되지 뭐. 뭐 고기 스튜 만들 때. 아니면 마모스 사냥을 하든가. 마모스가 고기를 무지막지하게 주죠. 가방 봐. 통통통통. 이것도 탱탱볼처럼 튀기는구나. 팔다리를 흔들며. 이거 맘모스 그건데? 흔적인데? 자, 진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대부분 버팔로가 많은 것 같아요. 저 근처에만 버팔로 있어서도 비겠나. 집에 간다. 버팔로 지역에 저게 있네. 버팔로가 다 죽일 텐데. 자, 잠깐 여기서 직선으로 가서 아 여기다가 지금 딱 그래도 좀 나을 텐데. 만약에 이쪽 지역이 가자 선정지인데 위치상으로 딱 거의 중간이죠. 어디든 왔다갔다 하기 좋고 돼지킹도 가까이 있고 버팔로만 예 뭐 버팔로 없으면 예 뿔피리 불어가지고 뿔피리 얻은 다음에 뿔피리 불어가지고 가져오면 되긴 하는데. 아 그냥 끝까지 그냥 돌걸 그랬나? 괜히 이렇게 왔나? 그냥 확인해 본다고 본건데? 너무 먼데? 어? 홀 발견 워물. 워물도 근처에 있으면 좋아요. 위급할 때 도망가면 되거든? 워물로? 못 따라오거든요? 워물이 어디로 통과가 되어 있느냐가 문제긴 하지만 좀 안전한 데로 원물이 통과되어 있으면 위급할 때 원물로 도망가면 돼.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돌아. 맵 전체가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봐야 돼. 대략 짐작은 가지만 어느 지역에 뭐가 어디에 어떤 지역 있는지를 알아둬야죠. 예, 여름이에요 지금. 낮이 엄청 길어졌죠. 그러니까 거기에 버팔로가 있으면 좋은데 뭐 근데 솔직히 버팔로 꼭 없어도 예 불러오면 되니까 뿔피리 불어서. 오! 늑대인간이다. 어, 보름달이구나. 아, 빨라요.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맞을 뻔했어요, 지금. 누구랑 겁나 싸우고 있는데, 늑대인간하고, 늑대돼지하고, 늑대인간인데. 늑대돼지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도 예 다시 만들려면 귀찮기 때문에 케인이 있어야 돼서. 여기 거미들 다 잡혔나 본데? 돼지들한테? 자, 여긴 숲지역이고요. 거의 한 빠르면 6일, 늦으면 8일 정도 돌죠, 맵을. 근데 2주째부터, 겨울이 오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절 준비를 해야 돼. 절을 할 준비를 해야죠. 잠깐만, 고기만두가 재료가 뭐였더라? 작은 고기 하나랑 당근이랑 또 두 개가 뭐였지? 작은 고기 세 개랑 당근이었나? 아닌데? 작은 고기 하나랑 당근이랑 뭐였지? 큰 고기는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만두에. 만두가 포션으로 제일 좋거든요. 아이고. 얘네들 온다. 하운드 온다. 버섯으로 저런 거 만드는 데가 많아. 자, 싸워야 되려나? 싸워야 되려나? 아. 오! 오, 몇 마리야?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못 싸워. 도망가. 너무 많아. 야, 어느 정도 도망가면 안 따라와요. 그래도 위급하면 텔레포트 쓰면 되니까. 아, 쟤네들은 잡아야 되나? 아, 쟤 불 있는 애라 여기 잡으면은 불 다 틀 텐데. 여긴 벌 지역인 것 같은데? 벌한테 죽어라. 아, 저거 귀찮네. 한 마리니까 이제 죽여도 되긴 하는데.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여기만 이렇게 돌면 끝인 것 같아요. 그러면 풀지역, 그니까 여기다가 여기 지금 아까 토끼가 좀 있었죠? 그러면 본거지를 이쯤에 만들고, 예, 이 꺾는 길 이쯤에 만들고, 여기다 풀, 여기 그 워프존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돼지킹 좀 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예, 봐줄만 하고요. 여기에 버팔로를 불러오고 이쪽까지. 게다가 나 지금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거 그냥 재료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죠, 이제. 따로 뭘 만들 필요가 없어. 따로 뭐, 그 시설이나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죠.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번씩. 게다가 몇 개는 그냥 바로 지울 수 있을걸 지금? 그죠? 꼼수를 이용해서 바로 짓게끔 해놓고 해놨었죠. 아, 돌지역이 나왔는데요. 돌지역이 엄청 안 나오다가 지금 돌 엄청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긴. 돌지역이 겨우 나오긴 했는데. 이 돌지역이 겁나게 큰 거 아니야, 또? 돌지역만? 근데 돌지역이 커봤자 돌이 많아야 되는데. 돌덩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 정도 돌덩이면 금방 캐는데? 예전에 먹을 거 신경 안 쓰다가 굶어 죽은 적도 있어요. 먹을 거 겁나게 많이 쌓아두고. 그 몇 편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 그 아까운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 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 여기! 거기다! 예. 기어 구할 수 있는 데죠? 위치가... 예. 좀 머네. 자, 일단 예. 이렇게 조금이라도 밝혀놓긴 하고. 저거 다 붙여서 대리석 만들 수도 있, 대리석 가방 만들 수 있죠? 무거워서 별로 선호하진 않지만 통나무가 무슨 최고야. 잘 만들 구하고 만들기 쉽고 방어력도 어느정도 되고 포션 좀만 있으면. 이상하게 돼있다? 금땡이가 떨어져있네. 자, 웜홀 하나 더 봐야죠.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네? 한참 돌아가게 연결돼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네? 누가 이러면 금땡이를 버리는 거야? 나중에는 금이 돌 같아 보이지? 아, 돌보다 더 하찮아지죠? 하찮은 금덩이가 돼버리지. 자, 이렇게 돌면 연필님 어서오세요. 끝날 것 같은데? 어, 당근. 당근. 벨라님 어서오세요. 모험이요? 예, 지금 예, 다음 세계 넘어온 거예요. 아, 만들어놓은 거 엄청 많았는데. 아, 다음 세계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대충 왔는데 다 가져왔어.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다 가져올걸. 꽉 채워올걸, 좋은 거. 특히나 고대 갑옷 세트를 거의 10벌 이상 만들어놓고. 고대 갑옷, 뭐 기타 등등 지팡이 막 보석 종류를 다 가져왔어야 되는데. 보석이 중요한데. 특히나 퍼플 보석을. 퍼플 보석
거의 30개 정도까지 갖고 이렇게 막 30개 넘게 모아놨었는데 30개 뭐야 40개 넘게 모아놨었는데 파란 지팡이요? 마법 지팡이에요? 아이스 지팡이 애들 얼릴 때 써요 위급할 때 아니면 도망가는 적을 얼려놓고 패면 되거든요 특히나 버팔로 잡을 때 좋아요 버팔로가 한 명 치면은 여러 명이 다 같이 오잖아? 근데 버팔로 잡을 때 저걸로 치면은 한 명만 와요 버팔로 사냥용이죠 보통 이건 뭐야? 어 호로로그다 제 얘 고기로 치킨 만들 수 있는데 어 와 야 배고프다 어 다 돌았어요 자 일단 다 돌았고요 어 일로 가죠 가죠 빨리 가서 집을 만들죠 아 하운드요 이 하운드 초반에 상대하기가 좀 어렵지 안은 이제 점점 이제 모험하면서 체험되고 일단 집부터 만들어야 돼 거주지가 있어야지 예 잡초도 뽑아서 심고 잣나무까지도 심고 나무도 심고 농장도 만들고 덫도 만들고 뭐? 하운드들이요? 그냥 맞짱 뜨면 되는데 통나무 가보다고 이거 있고 모자 이거 있고 뭐 포션 몇 개 준비해 놓은 다음에 뭐 포션이라고 해봤자 예 만두지만 초반에 당근을 이렇게 모아가는 목적은 예, 그 포션 만들려고 하는 거야 당근 만두 당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만두를 만드는 거지 자 근데 부활 지점이 어디였더라? 근데 부활 지점이 어디더라? 나 여기 있다 부활 지점 뭐네? 이거 기본으로 만들 수 있는 모델텐데? 이거 뭐 연구 필요 안 필요할걸요? 연구 필요하나? 이거 돼지꼬리하고 그 줄만 있으면 되는데 아 줄을 못 구하는 건가? 자 이쯤에다가 만들어야겠죠? 연못 주변에 있나? 야, 낙자를 올리면 여기까지 와야 되네? 너무 먼데? 이게 이거는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거 사이언스 머신. 자 여기 이제 토끼가 좀 있는데 하나 둘 셋. 자 세 개 네 개 너무 떨어져 있다. 네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아 여기에다 너무 먼데 이쯤에 아직 너무 먼데 자 일단 여기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 만들죠 집 자 텐트 만들고 텐트가 뭐였더라? 아 냉장고도 다 만들어 왔구나 다행이네 급하게 할 필요 없겠네요 다 만들어 왔어 텐트
짠. 야, 이 텐트하고 모닥불만 있어도 뭔가 되는 거 같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상자를 만들어야겠죠? 일단 연료로 쓸 연료 상자를 근처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개 두 개면 되겠지? 자, 체스트 하나 만들고 이건 썩으라고 냅두고요. 자, 여기서 썩어 마음대로 썩고 있어. 이건 누가 안 돼. 어딨냐? 연료. 연료 쓸 거 어디지? 여기 있다. 그리고 하나하나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었더라? 이거였나? 여기 있었나? 자, 세 장. 자, 냉장고도 만들어야 되는데 세 장은 냉장고 옆에 있어야 되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거기서 너무 빽빽하게 지어가지고 조금 불편했어요. 자, 냉장고. 냉장고 어디 갔지? 냉장고. 이건 냉장고. 냉장고 지역을. 자, 이쯤에다가. 됐고요. 그리고, 바로 하나 만들어 먹을 거. 자, 솥 바로 하나 만들어 먹을 거. 여기다가 일단 자 먹을 거 넣어놓고 정신력 좀 채우고 당근 3개 넣어. 아, 좋아요. 아, 이게 두 개를 뭐 넣었더라? 뭐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작은 고기. 일단 넣어놓고. 자, 나무 해야 돼요. 나무 해야 돼, 나무. 좋아. 나무 하자. 잠깐만, 나 사냥도 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이것도 삿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띵도 넣어놓고 일단 다 넣어놔. 일단 넣어놔. 이건 텔레포트 지팡이라 아직 쓸모가 없고. 좋아.
자, 고기를 좀 얻을까? 얘를 죽여서. 아니, 추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흑풍님 어서오세요. 일단 초반에 쓸 나무만 잠깐만. 숲지역이 어차피 여기 다 지금 정리를 해야돼. 정리를 하긴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하긴 해야돼요. 이것저것 만들려면 일단 냉장고는 하나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긴 하다. 소타고. 자, 이제 트랩을 깔았어야 되는데. 잠깐, 트랩 깔러 가자. 아, 여기 있다. 바로 여기 있네. 잠깐만, 이것도 여기다 일단 넣어놓고. 트랩이 뭐였더라? 아, 통나무가부터 좀 많이 만들어놔야 되는데. 예, 원래 다 가져왔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가져왔어. 고대무기 같은 거 다 많았었는데. 예. 자, 이 정도면 되겠지? 좋은 건 없는 걸 없을 걸요? 자, 일단 해놓고요. 하나 먹고, 이거하고 이거 넣고 딸기잼도 넣어보고 이것도 넣어보고 하나씩 다 넣어봐. 이러면은 거지 같은 죽되는 거 아니야? 뭐가 나오려나? 에게 미트볼이네. 미트볼이 어디야? 농장도 이 여 한 농장은 여기 정도에 바로 옆에 이 정도에다 이렇게 지으면 될 것 같고. 농장은 이쪽에다 짓고 여기 위에다가 그 솥단지 걸고 여기다 고기 걸고 여기다 잣나무까지 심고 여기다 여기다 잣나무까지 잣나무까지를 여기하고 여기다가 나눠 심고 잣나무까지하고 풀떼기 여기다가 함정 설치해야 되죠. 예, 건조대 여기다가 설치하고 여기다 솥단지 걸고 여기다 농장 걸고 농장 짓고요 여기다가 풀떼기 여기 나뭇가지 피레심은 한 이쯤 한 중간중간에 하나씩 다 봐가지고 여기 이쯤에다가 예 함정 마인필드 설치해 놓고 일단 하운드 이빨이 몇 개나 있냐. 나 세 개 얻었네.
자, 저녁이 짧으니까. 이건 내가 바로바로 지어 먹을 소시야. 아, 기어도 몇 개나 내가 해놨는데. 아깝구나, 아까워. 자, 주변 정리를 싹 한번 하죠. 아, 일단 밑에부터 해야겠네. 아, 여기 토끼굴이 있어가지고 잘 설치해야겠다. 네, 잘 설치해야겠네요. 안 겹치게. 처음에는 네, 주변을 탐색해야죠. 예, 어떤 게임이든 정보력이 중요합니다. 정보가 중요해. 네, 네, 자주 말하잖아, 이거. 어떤 게임이든 정보가 중요하다고. 스나이퍼를 할 때도 정보가 중요하고, 적이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나. 주변 지형은 어떤가. 그림을 먼저 짜야죠. 적당히 일단 주변 것만. 주변 것만 일단 적당히. 아니요, 이제 주변 탐색을 하면 예, 영구적으로 로테이션 될 여러 가지 그 발전을 해야죠. 예, 먹을 것도 구해놓고. 어, 여기 뭐야? 이 토끼 아파트인데? 제가 지금 네. 예, 주변 탐색하고 이제 슬슬 발전하는데 내가 지금 원래 저 집을 지을 때 예, 사이언스 머신하고 그걸 지어서 나무떼기 판자 만들어서 상자부터 예, 한두 개 지어놓고 저장이 필수니까. 자, 여기 정리 싹 했죠? 겨울나기가 참, 예, 그게 중요하지. 첫 겨울나기. 버팔로도, 일단 먹을 거 어느 정도 만들고, 저, 토끼 잡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버팔로. 아이고. 버팔로 불러오죠. 근처로. 황금사과 하나 만들자. 오늘까지만 나무를 베고요.
저녁에는 음식 준비하고. 오! 아, 두 마리야. 몇 개 심어야 되지? 됐다. 자, 일단 얘부터 잡아야겠네. 이거 무기 아까운데? 고대 무기인데? 이거는 촉수가 나오죠? 특수 기능이. 창대기로 할까? 창대기 하나 만들까? 어, 밧줄. 밧줄, 밧줄. 쟤네들한테 이거 쓰긴 아깝지. 일단 해놓고요. 50% 남았네. 야, 일어서. 둘, 셋, 넷. 얘한테 맞으면 거의 죽을 정도까지 가요.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내구력도 엄청 세서 실수하면 안 돼. 아, 정신력이 엄청 떨어지고 있죠. 잘 되면, 잘 안 되면 겨울 이전에 텐트 써야 될 것 같은데? 총표, 씨, 나무 귀신이 나와서. 캬, 진짜 안 죽어, 씨. 아, 음식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일단 이것저것 넣어놓고. 오! 아, 나 잘못 눌렀어. 텔레포트 했어. 텔레포트 했어. 아, 나 아, 불, 불, 불. 어, 큰일 났네. 됐어요. 일단 고기 넣어놓고. 어, 미트볼 하나 먹고요. 이거, 이거. 아, 이 고기, 작은 고기 두 개 잠근 하나, 이건가? 만두가? 만두 지금 뭐 만들 필요는 없는데.
자, 이것도 여기다 하나 만들어 놓죠. 이게 이것도 아니네. 이거 두 개인가? 아니 근데 당근이 두 개가나 들 안 들어갔었는데? 이거 봐. 아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야채 하나, 야채 하나, 고기, 그 다음에 나뭇가지가 들어갔었나? 자, 정신력이 지금 빠듯해요. 일단 심죠. 어디서부터 심어 나가면 되냐? 나 정신력이 지금 자동으로 안 차는데? 자, 이쯤. 또 삐뚤어진다. 또 삐뚤어진다. 삐뚤면 안 되는데. 어? 정신력 너무 떨어지면은 자야 돼요. 자면 정신력 차긴 하는데. 삐뚤빼뚤해. 일렬로 예쁘게 져야 되는데. 쯔쯔쯔. 삐뚤빼뚤, 마음이 삐뚤어졌어. 대략 이쯤에 플래치만 하나 박아두고요. 플래치만 어디더라? 자, 이 정도쯤에 하나 박아두면 되겠지? 저 플래치만 되게 넓은 지역까지 커버를 하거든요. 아 잠시만요.